엽기적이어서 도통 이 사람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멤버. 좋게 표현한 거예요. 네. 저도 해도 돼요? 아, 그럼요. 네, 이승환 씨도 가르치는 거예요? 네, 저도. 이승환 씨 모르는, 아, 그럴 것 같은. 알겠어. 그럴 것 같은. 아, 알겠어. 엽기적이어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멤버. 네. 자, 하나, 둘, 셋! 셋! 엽기적인 멤버! 자. 아, 현민 씨! 현민 씨! 아, 몰표! 아니, 근데, 아니, 이승환 씨, 이승환 씨는 어떻게, 그 짧은 순간에 어떻게 파악하셨어요? 아유, 전, 알죠. 아니, 이승환 씨 원더걸스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세요. 자. 아, 네. 아니, 근데 본인은 굉장히 의아하다라는 표정인데, 네. 본인이 역할할 수 없다는. 근데 본인이 싫다고 하겠습니까? 아니면 주변에서 증언들을 듣겠습니까? 근데 저는 제가 역기적... 몰라요? 주세요. 소희 씨가 왜 네. 선미 씨 왜 역 이상한 말도 많이 해요. 이상한 말도 많이 해요. 선미 양이 되게 그러니까 표정이 되게 마음에 있는 걸 못 숨겨요. 그러니까 속에 있는 게 이게 표정이 다 드러나요.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지금도 못 마셔. 지금도 입 모양이 계속 움직여요. 이렇게 막 저거를 이제 무대에서도 저렇게 해요. 표정을 너무 아쉬운지요. 자기가 솔직하군요. 좀 불편하더라도 카메라 불이 와 있으면은 좀 자제를 해야 되잖아요. 아. 근데 이렇게 안무하다가 그게 나. 짤방으로 있어요. 우리 가수님 한번 진짜 좀 해주세요. 왜냐면 짤로. 저 보세요. 저 인기가 돼서 했어요. 네. 자랑입니다. 네.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선미 양은 누굴 가르친 거예요 지금? 예.